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 TV 최지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최영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작가님, 화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글 쓰는 작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요. 미국 마샬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시고 미술과 친구 되는 미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5권의 미술 관련 책을 내셨는데요. 오늘은 최현욱 작가님과 함께 특히 유럽 여행 갈 때 알고 가시면 좋을 서양 미술 속 숨은 이야기들, 그리고 알고 보니 힐링되는 얘기가 또 숨어있는 밥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밀의 미술관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독자분들은 비밀의 미술관 속 어떤 얘기가 특히 재밌었다고 하세요? 가장 좋은 반응을 받았던 거는 바로크 거장 조각가, 예, 로마의 거의 뭐 절반을 다 그 사람이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거장 조각가 잔로렌조 베를리니와 자기 조수의 아내 코스탄자, 물론 네, 궁금하시죠? 베르니니 특히 유럽 여행 가실 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 더합니다. 베르니니는 조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는 베르니니의 친동생과 바람이 나는데요. 1598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태어난 베르니니는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8살 전에 이미 그는 천재성을 인정받아 이 시대의 미켈란젤로라는 별명까지 갖게 됐는데요. 그의 나이 8살에 로마 바티칸으로 초청을 받아 교황 바오로 5세 앞에서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그렸고, 이를 계기로 베르니니는 로마로 이사를 합니다. 이 작품 저주받은 영혼은 베르니니가 18살에 만든 작품입니다. 그의 명성과 함께 그의 재산도 불어났음은 물론이고요. 30대의 베르니니는 엄청난 성공을 했음에도 겸손했고 자기관리도 철저했다고 합니다. 베르니니는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 건축과 도시계획까지 했습니다. 그의 나이 31살이던 1629년에는 성 베드로 성당 재단사업 총감독 자리까지 맡았는데요.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정도의 사업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 승승장구했지만 성 베드로 성당 네 코너의 종탑을 짓는 증축사업이 잘못되며 일주일 만에 금이 가고 시스티나 성당까지 금이 가기 시작한 데다가 그를 특히 아끼던 교황 우르바누스 8세가 죽음으로 한순간에 그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르니니의 명성은 바닥을 쳤고 중간중간에 작은 작업을 해만 들어왔다는데요. 그래도 그는 작은 작업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647년부터 1652년까지 작업한 바로 이 작업, 성테레사의 황홀경으로 베르니니는 다시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베르니니는 로마시 재개발 사업의 총감독을 맡게 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은 1506년 브라만테에 의해 공사가 시작됐고 미켈란젤로가 완성했습니다. 1629년에는 베르니니가 총감독으로 임명돼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성당 안에 있는 베드로 성인의 무덤을 장식하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천장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고 맨 위에 천사들의 조각들이 있는데요. 그중 열쇠를 들고 있는 것은 베드로고 칼과 복음서를 들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성당의 왼쪽 입구에는 베르니니의 마지막 작품 알렉산드르 7세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가운데 교황 알렉산드르 7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 4명의 여인이 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 앞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은 사랑을, 오른쪽에 지구본을 밟고 있는 여인은 진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해골이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은 베르니니가 80세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정말 곳곳에 베르니니의 흔적에 있어서 유럽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죠? 성 베드로 광장도 베르니니의 제안이 채택돼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됐는데 기둥들 위에 있는 140개의 성인상은 베르니니의 제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읽어드리는 아트제인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페기 고겐하임 이야기, 코가 못생겨가지고 콤플렉스 때문에 1,000명의 남자가 잤다는 그런 얘기 듣고 참. 비밀의 미술관 최현욱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페기 구겐하임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었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할게요.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화가들을 살리고 긴박한 전쟁 중에도 옷 속에 작품을 넣어 미국으로 와서 작품 또한 지킨 페기 구겐하임. 네, 구겐하임 미술관의 그 구겐하임 맞습니다. 무명이었던 조지아 오키프가 거장이 된 뒤에는 그녀가 있었는데요. 디샹, 만레이 등과 교류하며 마크 로스코, 윌렘 드 쿠닝, 칼더 등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에 대한 사랑과 지원이 대단했죠. 페기 구겐하임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21살에 물려받은 재산만 38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작품 수집을 하면서는 그림을 사기 위해서 1년에 옷도 두세 벌 정도만 샀다고 합니다. 당시 4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지만 그녀가 선택한 예술가들이 무명에서 거장의 반열에 오르면서 그 재산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졌는데요. 무명의 술꾼이었던 잭슨 폴록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여생을 예술가들과 예술 작품이 가득한 베니스의 집에서 파티를 즐기며 보낸 페기 구겐하임은 그곳을 미술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는데요. 피카소와 듀샹, 브랑쿠시, 그리고 칸딘스키와 달리 등 그녀를 중심으로 모인 예술가들의 혼이 담긴 작품은 그녀의 생전에도 그랬듯 예술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며 페기 구겐하임을 더욱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결혼의 실패로 외로움에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소문도 있었다지만 그녀는 전쟁 속에서 쓰러져 갈 수도 있었던 예술가들과 그의 작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고마운 사람으로, 또 예술을 사랑했고 예술가들을 지원한 친구로, 그녀가 지원했던 예술가들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비밀의 미술관 속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최현욱 작가님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어머니께 보내는 마지막 자화상 반응이 괜찮았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한 건데요. 밥 아저씨 얘기를 한편 넣었어요. 우리나라 밥 아저씨, 밥 로스 에이전시에 얘기가 전달이 돼가지고요. 그 밥 로스의 국내 에이전시에서 밥 로스 재단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고요. 네, 밥 아저씨는 자기가 그 일평생 그림을 그린 작품들을 자기가 팔지 않고요. 모두 다 교육방송 PBS에다 기증을 했어요. PBS는 당연히 그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이 밥 아저씨 그림들을 팔아서 이렇게 메꿨는데요. 대신에 그럼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했냐면은 자기 교육용 비디오 찍어서 팔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림 그릴 때 유화나 이런 것들은 돈이 그 물감이라는 건데 그 쓰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습용으로 누구나 쓰기 쉽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유화 용해제, 물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다 메꿨습니다. 굽는 것보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자기가 연구한 그 방법을 소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함께 들어올 수 있다면, 미술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런 방법을 구축해서 전파시켰다. 그거 자체가 저는 그분의 위대한 작품이고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아저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최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작가님 얘기를 듣고 다시 찾아보니 작가도 더 알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밥 아저씨에 대한 내용 더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영상 EBS에서 했을 때도 영상 보면서 실제로 따라 그려본 사람보다 그냥 설명하면서 그리는 모습을 본 분들이 더 많으시죠?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 그림을 그리면서 명상을 할 때 들을 법한 좋은 이야기들을 밥 아저씨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실수해서 혼자 자책하고 있을 때 토닥토닥 위로가 되는 말. 실수란 없어요. 그저 행복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일이든 만족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실수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을 때 더 고민하고 연습하면 지금보다 더욱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좋은 마음으로 그리면 그림에 그런 마음이 담긴다는 그의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20권의 미술 관련 책을 쓰고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미술용품을 제작해 팔았던 밥 로스에 대한 흥미로운 반전 사실. 그는 미대를 졸업하거나 어릴 때부터 미술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플로리다에서 그림을 배우긴 했지만 유난히 겨울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이유가 알래스카에서 근무하던 군인이었던 시절 비디오를 보면서 그림을 배웠다고 하고요. 한 시간 만에 뚝딱 유화를 완성해내는 웻온웻 기법으로 빌 알렉산더라는 독일 화가가 TBS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밥 아저씨가 군인을 그만두고 바텐더로 일하면서 그 영상을 보고 접시에 그 그림을 그려서 그가 일하는 바에 전시를 했고요. 그 그림들이 반응이 좋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뽀글머리 영상을 그렇게 만든 건데요. 또 한 가지, 밥 아저씨는 그 머리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머리 스타일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후 그 머리 스타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면서 그냥 그 스타일을 유지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